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지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픈 김 팀장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집 내부 사이즈도 실제로 측정을 해서 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집 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현장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복층입니다. 복층은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보여드릴 복층은 위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요. 무엇보다 1층과 2층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1층과 2층에 각각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층에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1층 거실 옆으로 테라스가 있어서 고기를 구워드시거나 아니면 빨래를 널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층 건물에 29세대이고요.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오늘 보시는 복층은 9층 맨 꼭대기층이고요. 1층에는 방 하나, 테라스, 2층에는 거실, 주방, 방 2개, 세탁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위치도 고강 사거리 큰 도로에서 딱 한 블록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고강동 중에서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있고 고강역이 개통을 하면 역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산책과 운동하실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무상 옵션은 에어컨 4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음식물 분쇄기, 식기세척기, 붙박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신발장은 총 4칸이고요. 키 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은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 씻기 좋을 것 같고요. 정면으로는 거실이 위치해 있고 그 옆쪽으로 맞은편에는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방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은 식탁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4인에서 6인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방의 구조는 11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아래쪽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밥솥자리와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3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세탁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이감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창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1m 넓은 거실이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면에 TV를 놓으시면 되는데요. 맞은편이 외부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파를 배치하시면 되고요. 소파는 4인 소파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기역자로 놓으신다고 하면 6인 소파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띄워놓고 소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을 보시면 에어컨과 실링팬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공간은 테라스인데요. 테라스도 폭이 넓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일자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앉아서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복층이 지금 9층에 있다 보니까 위층에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빨래 널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공간은 1층에 위치한 방인데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방 사이즈는 4m, 4m입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쪽에 왼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에 지금 3칸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스타일러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 옆쪽에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구조이고요. 안쪽에는 양변기랑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씻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만지시고 말리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이게 복층을 보시면 계단이 되게 경사도 높고 이렇게 좁고 그래서 불편한 집이 많은데 여기는 경사도 딱 알맞게 되어 있고요. 폭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일 시공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우측에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고요. 방 사이즈는 2.8m, 2.8m입니다. 안쪽에도 발코니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도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 테라스에 비해 폭이 좀 좁아서 그냥 뭐 화분 키우시거나 빨래 널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층에 위치한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도 이렇게 보시면은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샤워 용품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폭도 넓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층에 위치한 두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3.3m, 3.3m입니다. 방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보일러를 조절하실 수 있게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도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2층에 방이 이미 두 개를 보셨는데 방이 다 필요가 없으시면 여기는 거실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3.5m, 3.3m고요. 이쪽 창문의 길이가 3.3m입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TV를 설치하실 수 있게 다 콘센트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에 있는 주방인데요.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옆쪽에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도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다른 한쪽에도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복층을 모든 구조를 살펴보셨는데요. 1층과 2층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